네,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한세 가지 종목 정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요. 예. 화장이 잘 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 당황스럽네요, 수장님. 네. 원래 그 개인적으로 화장해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오시는 거죠? 아, 네. 그냥 민낯으로 다니고 아, 싶은데요. 민낯으로, 다니고 싶다고요? 예. 아,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화장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아, 아니. 종목 설명해 네. 주시죠. 아, 그래서 코스맥스라 네. 화장을 물어본 건데. 뭐, 그러니까 코스맥스 화장품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제조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겉으로 브랜드는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OEM, ODM 기업이라고 하고. 요즘에 뭐 OEM, ODM, OBM까지 나왔어요, OBM. 옛날에 OEM은 그야말로 뭐였죠? 이콰이프먼트인가? 아, 순간 당황했어요. 갑자기 생각 맞을 거예요. 이콰이프먼트. 정말 그냥 단순 생산만 하는 예. 거고 그다음에 ODM으로 가면은 D가 디벨로먼트일 거예요. 그래서 개발 능력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OEM은 그말 그대로 약간 낮춰 말하면 하청. 예. 그냥 상표만 붙여주고 그냥 단순히 만드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공장 직원이 그대로 그 메이커 회사에서 만들어 달란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 매뉴얼대로. ODM은 자기의 개발 능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진 거죠. OBM, 코스맥스 한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OBM까지 진화했거든요. 예. OBM은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떤 컨셉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표만 뭐 다른 아모레퍼시픽이나 로레알이 붙어 있을 뿐이지, 저기 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의 브랜드 컨셉, 그리고 어떤 그 컨트롤 능력, 이런 것까지 다 거기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간 우리나라 두 개의 OEM, OBM, 뭐 ODM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것인가? 아까 예. 제가 괜히 물어본 게 아니라 봄을 맞이해서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게 네. 마스크를 벗을까 기대했었잖아요. 네. 거리두기 이제 완전 그래도 해제되면서. 하지 않나요? 마스크, 네. 그래도 눈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더 강하게 해요. 왜냐면 이거 아래가 안 보이니까 아래는 어차피 마기꾼이잖아요, 요즘에. 밑에 화장은 안 하고 위에만 하는 요즘에 다 경우도 있죠. 예. 마기꾼이어가지고 눈을 굉장히 강조해서 화장을 하는데 그 예. 색조가 많이 들어가서 코스맥스가 색조 쪽도 지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 그 면세점 위주로 파는 걸안 가는데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예. 중국 공장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잘 팔고 있는데 그게 왜안 갈까 의아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안 가는 건 지금 왜안 가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 맞잖아요. 면세점이 막혀서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예. 그게 다 설화수라던가 더 히스토리 오브 화후가 다 면세점에서 팔았거든요. 그게 안 되고 거기다가 중국 현지에서는 또 어떻게 됐냐? C뷰티가 K뷰티를 눌렀어요. 지금 그 젊은 중국의 젊은 우리나라 맛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젊은 층도 옛날에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1등이라고 해서 나 코카콜라 먹어야지. 이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 시작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계속 뭐 어머니 아버지가 써오던 거를 그냥 쓴다 없어요. MZ세대들 또 그렇고 MZ세대 그 이전 세대 더 젊은 세대는 아예 없어요. 새롭게 나오는 거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반항 감정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뷰티가 엄청 성장을 해서 K뷰티가 다 밀려났어요. 그런데 코스맥스는 그 K뷰티를 밀어낸 C뷰티에다가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ODM인데 OEM, ODM, OBM인데 왜안 갈까? 봤더니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요거 때문에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 코스맥스 실적도 좋고, 그쵸? 재무제표도 환상적이고, 4년 연속 코로나 팬데믹도 상관없고, 아까 뭐 마스크 쓰면 화장 덜 한다고 했잖아요. 전혀 타격이 없어요. 지금 그게 만약 타격이 있었으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 그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완전 저기 망가졌어야 되잖아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다, 지금. 코스맥스 이스트.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LG 화학도 보셨고, 또뭐 있었죠? 지금 막 물적 분할해서 예. 상장하니까, 우리 저기 막 호날두 메시가 있는 팀을 구단이 좋아서 딱 샀더니, 호날두 메시가 은퇴를 하거나 트레이드 돼버린 격이랑 똑같은 상황이기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그 C뷰티가 K뷰티를 밀어낸 상황인데, C뷰티가 K뷰티를 밀어내긴 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브랜드를 꾸미는 능력은 있었는데 그 원재료는 우리나라에서 받아 쓴 거예요. 예. 얘네가 성장했는데 그거를 주도하고 다 지분 가치로 평가를 받는 회사가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회사예요.
코스맥스가 코스맥스 리트 지분을 90% 갖고 있고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죠. SV 인베스트먼트라고 엔젤 투자회사. 예. 거기가 10%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소재의 종속회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근데 이게 지금 상장설이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상장이 된다면 지금 코스맥스를 보고 그 2021년에 아까 그 실적 두 배 되고 이런 거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거 보고 투자한 거죠. 제가 말했던 거. C뷰티가 K뷰티를 눌러서 K뷰티 브랜드 회사들은 흔들리는데 면세점 때문에도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코스맥스는 그 K뷰티를 누른 C뷰티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코스맥스를 투자한 건데 그 알짜가 따로 상장을 하면은 그럼 이 코스맥스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LG화학이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눌리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안 그러면은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 코스맥스는 공장이 두 개 있잖아요. 코스맥스 차이나 이게 상해 공장 먼저 생긴 거고 그 이 상해 공장에서는 옛날에 그 오프라인으로 주로 팔던 중국 그 원래 전통적인 업체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해가 잘 되니까 광저우에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떠오르는 신예들이 고객사예요. 예를 들어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그 모회사인 이센은 지금 뉴욕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쳐보세요. 예. 뭐 주가가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센 홀딩스라고 상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퍼펙트 다이어리가 온라인으로만 팔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가로 나간 색조인데 이게 열풍이 불었어요. 중국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 뭐 살 능력 뭐 카푸어란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젊은이들은 카푸어 대신에 립스틱을 선택했대요. 차 대신 립스틱을 산다. 예. 그래서 다 퍼펙트 다이어리 걸 샀고 퍼펙트 다이어리가 그래서 막 1등을 다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떠오른 게 또 있어요. 플로라시즈라고 화시즈. 우리나라 설화수랑 굉장히 유사해요. 예. 걔네는 중방이겠죠. 중방. 우리나라 한방이지만. 걔네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퍼펙트 다이어리든 화시즈든 다 코스맥스 광저우의 고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코스맥스는 전혀 지금의 어떤 그 브랜드 회사가 흔들리는 그 악재랑은 코스맥스랑 약간 별개, 오히려 호재잖아요, 지금. 올라갈 모멘텀과 호재들이 있는 상황인데 물적분할 반영이 안 되죠.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아까 말한 우리 브랜드 회사들이 약한 약점이 코스맥스에겐 호재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늘장도 4% 가깝게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다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빨리 뭐 결단이 나야 그 전까지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또 예를 들어 12만 원에 사신 분이 지금 8만 원에 있는데 주당 4만 원 손실을 보고 그럼요. 수익 에이. 손실을 확정하는 건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잠깐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아예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낫고 12만 원에서 4만 원 손실 받는데 이걸 손실 확정하기보다는 그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반등을. 왜냐면 아까 그 퍼펙트 다이어리랑 화시즈가 떴으면 뭐가 죽었겠어요? 우리나라 색조가 죽었겠죠. 중국에서. 그럼 손절 라인은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을 깨면 손절해야겠죠. 5만 8천 원. 네. 좀 너무 멀긴 하네요. 네. 네 7만 오늘장... 원 정도 손절. 아 근데 이게 아 사실 이게 7만 원 정도까지 가도 그때까지 예. 버텨도 너무 손실이 커져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산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5%가 손실이 5% 미만이신 분들은 빨리 더 잘 나가는 개별주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예. 손실이 막 10만 원 이상대에서 샀다. 주당 2만 원 이상 손실이 났다. 그분들은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일단 방치를 해놓으세요. 방치. 방치를 해놓으시고 코스맥스가 그 뭐 자리를 잡아서 다시 반등할 때까지 좀 추이를 보는 게 나은 것 같고. 네, 매수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손실률에 따라 다를 네, 것 같아요. 코스맥스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즌이 올라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주 쪽으로 많이 엮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실적이 좋은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너무 좋고 그래서 PER, PBR도 말도 안 되죠. 시즌이 바이오 기업에 속하잖아요. 예. PER이 5배고 PBR이 1.4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이게 반대로 해서 그래야 돼. 뭐냐면
아니 어떻게 바이오에 속한 게 PR이 5배일 수가 있으며 PR이 5배란 거는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인데 그 5년 있으면 이익을 다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인기의 척도로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히려 CJ님 만약에 인기가 시장에서 있다면 PER이 높아져야죠.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게 찍혔는데도 떨어지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수혜를 받다가 위드 코로나로 돼서 피해를 본다. 그거죠. 예를 들어 봐봐요. 노바백스 같은 종목들. 예. 자, 노바백스 백신 만들었죠. 자, 여기서 화이자의 백신이 가장 인기가 있었죠. 자, 화이자는 왜 안 꺼지고 노바백스는 꺼질까요? 화이자는 무슨 회사입니까? 예전에 우리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2차 대전 때 우뚝 섰던 기업이고 그다음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비아그라를 만들었었고 21세기에 다시 들어서 비아그라 특허 만료돼서 한미약품 88정에 뒤졌죠. 그다음에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이번에 떼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화이자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안 맞고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기업이 아니죠. 근데 노바백스는 바이오 벤처 회사고 백신 하나였잖아요. 백신 하나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하나밖에 없는 기업은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CJ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진단키트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로 가장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상실되니까 실적을 나와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에브비라는 제약회사를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에브비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지도 않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위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치료제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뜨지 못했다가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그 부분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 어떤 시기에 강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지금 CJ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도 뛰어나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PER도 낮고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코로나19 때 워낙에 수혜를 많이 봐서 테마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예. 원체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 말부터는 이제 격리도 안 하고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를 안 한답니다. 맞아요. 격리 의무화가 예. 해제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그 2주 후에 다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 풀릴 확률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일상으로 복귀할 때 다시 한번 진단키트를 사용한다 뭐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 진단키트 때문에 뭐 계속 그래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모멘텀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 비해서 사용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 뭐 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금호석유가 뜬 이유가 니트릴 장갑을 많이 꼈기 때문인데 우리가 더 이상 아직도 끼고 다니시는 아주 조심스러운 분은 계시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이쑤시개로 누른다던가 비닐 장갑을 끼고 눌렀던 그 시절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금호석유가 니트릴 장갑, 시제네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면 서로 이제 한강 가서도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질 때 비닐 장갑을 끼고 어루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를 수시로 넘어서 하루에 한번 진단 키트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예. 서로 연인이 만날 때 오빠 잠깐만 기다려. 코 한번 쑤시고 우리 오늘 데이트 할지 말지 결정할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그 고점을 넘어서기는 정말 어렵다. 아니면 제2의 않다. 코로나가 와야 되는데. 네, 그러거나 혹은 미래 먹거리 그렇게 발굴하거나. 천재지변이 연속으로 두 번 오는 확률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인류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기 네. 시작했는데요. 자, 시즌 오늘 7%까지도 낙폭 키우고요. 진단 키트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어느 정도 보세요? 짧게 말씀해주세요. 아, 이것도 네. 그래서. 60개월 선이 깨면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고점에 굉장히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짧게 손실이 적은 분들 대상으로 일단 얘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세세해 주시죠. 가격 말고 네. 60개월 선이 60개월 선으로요? 예, 깨지면 한 4만 원 선으로 잡아볼까요? 예. 예, 120개월 선도 좀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을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네, 참고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즌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